다음 좀 인사 문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주도가 이례적으로 하반기 인사 일정을 한달 정도 앞당겼습니다. 통상 이제 8월 하순에 이루어지곤 하는데 이번에는 7월 12일 예고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. 뭐 시기도 시기지만 이 기간이 제주도 이외 임시회 기간이라는 점이 좀 특이합니다. 의원들이 질의에 답변해야 될 공무원이 이제 갑자기 바뀔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서두를까? 좀 여러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. 어떻게 보십니까? 일단 뭐 인사 발령 예고는 뭐 7월 12일, 그다음에 그 임명장 수여는 7월 사이. 14일인데 도의회 임시회 7월 회기가 11월 11일부터 18일까지 이렇게 좀 짜여졌거든요. 그러면 그 회기 바로 중간에 인사가 이렇게 저기 인사를 단행한다는 건데 뭐 그렇게 되면 상임위원회의 각 부서장들이 출석해서 뭐 답변도 해야 되고 또 업무 보고도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 부서장들이 교체된다라는 거거든요. 이거는 우리가 지방자치 그 민선 자치 시대 이후에 뭐 제가 보기에는 아마 처음 있는 일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들고요. 또 도의회에서도 왜 이런 그 이례적인 상황이 맞닥뜨렸는데 이걸 협의를 해줬을까 굉장히 좀 근데 도의회에서는 명확하게 오히려 잘 모르겠다는 듯이 오히려 뭐 임시 회기 중에 회의 시간에 오히려 뭐 도정에 또 물어보기도 합니다. 도의회에서 일단 답변한 거는 좀 지금 수습 신규 공무원들이 좀 많다. 그래서 수습 공무원들을 이렇게 발령시키기 위해서는 좀 결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서두르는 거다. 일정을 맞출 수밖에 없었다. 이렇게 해명을 하거든요. 근데 수습 공무원 발령이 뭐 유독 뭐 원래 2023년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동안에도 굉장히 좀 발령이 미뤄졌다가 한 번에 이렇게 발령되고 하는 사례가 매 반복적으로 이렇게 좀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좀이 해명도 사실 좀 약간 납득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. 뭐 지사가 인사 기조에 대해서 조직 개편을 통해 정비된 체계를 기반으로 소신껏 일할 수 있거늘 여건을 조성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결혼 얘기가 나와요. 이게 소통을 또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도청 내에서도 지사가 왜 이렇게 인사를 빨리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해 부분이 실무자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지 않느냐. 그 이해를 못하는 건 얘기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거거든요. 조상범 행정국장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, 조국장이 의회에 나와서 한 얘기가 결혼 얘기밖에 없어요. 나머지는 뭐 아무 얘기도 없고.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답답하다. 차라리 다른 이유. 조직 개편을 이렇게 했는데,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인원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을 더 넣겠다, 필요하다. 그런 부족분, 내지는 전문성을 띠기 위해서는 이런 조직에 어디에 누구를 어디를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정확히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결혼을 메꿔야 된다. 뭐 결혼은 1년 사이에 생긴 게 아니잖아요. 계속 생겨 있었던 거고 계속 그게 루틴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거를 갑자기 이제 와서 하겠다라는 부분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. 그리고 참 도의회도 답답한 게 그렇게 자기들이 무시당한다고 얘기하면서 이걸 또 받아주는 이유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. 오히려 강하게 회의 끝나고 해라 라고 하든지. 그럼 뭐 지난번 저 뭡니까 추경 심사보류 하듯이 아 이거 뭐못 갔다고 하든지 아니면 미리 와서 얘기를 하라고 하든지 그냥 오면 온 대로 가면 간 대로 참 도의회도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좀안 되고 있습니다. 그 예고된 날짜에서 일주일만 뒤로 그렇죠. 해도 괜찮은데 꼭그 임시회 기간 중에 딱 중간에 하는데 아니게 의회가 그걸 받아들이는 것도 좀 의아스럽습니다. 이번 인사 어떻게 예상하십니까? 특별히 이번에 그 발탁 추천제 라는 단어까지 나왔습니다. 어떻게 보십니까? 이번 인사에서 아마 국장급 라인은 아마 변동이 최소한도에 그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. 뭐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공직자가 국장급에서는 아마 2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청 국장급 라인에서는 아마 그 이렇게 변동이 아마 최소화에 그치지 않을까 좀 생각합니다. 그 대신에 이번에 그 인사에서 좀 약간 관심을 끄는 부분이 발탁 추천제인데 지난 상반기 정기 인사 때 오영훈 지사가 전임 도정과 인사에서 어떤 차별성이 있냐 약간 호평이 이어지니까 이거에 대한 보완
사회적 그 약간 개선책으로 해서 발탁 추천제라는 걸 이번 좀 도입했고 이번에 첫 적용됩니다. 예. 4급 공무원하고 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데 아마 행정시에서는 아마 5급 사무관 의결자에서만 적용될 것 같고 도청에서는 아마 4급과 5급 이렇게 좀 적용될 것 같는데 승진 심사 대상 인원 중에 한 20% 이내 범위에서는 발탁 추천제에 의해서 할 수도 있다. 즉 그동안은 근무 성적 평정 그 기준에 의해서만 순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6명을 승진시킨다면 1위부터 6위까지가 이렇게 승진이 됐는데 네. 이번에는 그 승진 심사 후보 즉 뭐 한 뭐 두 배수로 하면 12명까지 되는데 그래서 12위에 해당하는 공직자가 발탁 승진제로 해서 포함된다고 네. 포함될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럼 이 얘기는 또 뭐냐면 기존 1위에서도 6위에 들었던 공무원 중에 한 명은 또 탈락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발탁 추천제가 이렇게 도입되면서 공직 내부에서 굉장히 좀 초미의 관심사가 네. 좀 되고 있습니다. 근데 저는 가장 큰 게 과연 좀 공정성이 공정성. 확보될 수 있을까 하는 점이 굉장히 좀 저기 약간 의구심이 네. 있습니다. 물론 뭐 도청에서는 발탁 추천 뭐 심사 그 위원회 행정부지사를 뭐 위원장으로 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아주 공정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그 뭡니까 근무 성적 평정 그 순위 외의 사람을 네. 이렇게 좀 추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는 많습니다. 순위 안에 포함됐다가 승진이 안 된 분들은 굉장히 그렇죠. 예. 어떻게 보십니까? 이 제도가 도입이 됐을 때 과연 공무원 조직이 쉽게 받아들이겠느냐라는 부분은 명확하거든요. 왜냐 그러면 아무리 공정성을 띈다 그래도 그 심사위원회 구성이 지사 밑에 있는 행정부지사이고 각 실국장 그거는 내부에서 하는데 측근 인사, 정실 인사. 라는 말이 그동안 제주도에서 계속 있어 왔고 계속 문제 제기가 됐었는데 이걸 했다고 그게 없어지게 오히려 이게 더 강화될 수도 있다. 학연, 혈연, 지연 이게 오히려 더 오해 소지를 나올 수도 있다. 그리고 하나 강강 모르겠습니다.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노조를 이제 참여하도록 할지 안 할지에 대한 부분도 도에서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데 충남인 경우에는 노동조합에서 참여를 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제주도가 지금 소수 인원, 뭐 3명 이내의 부서는 제외하겠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또 상실감도 만만치 않거든요. 그럼 또 기피 부서가 되는 부분이 나오고 오히려 그런 부서들이 성과를 더 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직급별로 다시 해보는, 고민을 해보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겠지만 가장 우선은 당장 15일 내에 인사를 하겠다. 한 달 채 안 돼서 인사를 하겠다 하고 해놓고 예. 발탁 추천제를 만들겠다. 그러면 그 발탁 추천제에 들어갈 사람들을 또 성과를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또 어떻게 발표 준비를 할 거며 좀 이번 내년 상반기 인사에 이런 제도를 도입하겠다라고 해서 준비 과정을 거치고 또 해당자들 당사자들은 또 준비를 하게 해줘야지 그냥 뭐 번개불에 콩 부어 먹듯이 후다닥 해서 야 니네 해라 그러면 분명히 이 인사 추천에서 여기서 해당자들은 분명히 또 한번 검증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. 동료들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과연 타당한 왜냐하면 또 고위직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또 한번 당사자들이 또 한번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도 갔어요. 원래 그 공직 내부에서 반신반의하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.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공정성을 과연 저 담보할 수 있겠느냐 이 문제이고 그리고 그 물론 공정성 담보에 대해서 뭐 도정에서는 성과 창출 중심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아까 두 번째로 이렇게 좀 오면은 그럼 근무 성적 평정은 뭐고 성과 창출은 뭔가 그럼 근무 성적 평정은 지금까지 저기 공무원들 그 승진 심사의 가장 그 결정적 기준이 근무 성적 평정이었는데 그럼 근무 성적 평정은 성과 창출과는 전혀 무관한 것인가? 지금 굉장히 성과 창출을 강조하다 보니까 마치 근무 성적 평정은 필요 없는 게 되고 마치 그 연구소식 이렇게 평가하는 것처럼 마치 별로 그 쓸모없는 것처럼 이렇게 전락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그 저 발탁 추천자가 이렇게 하면 그럼 근무 성적 평정 과의 그 연결성은 어떻게 가져나갈 것인가. 또 하나는
그 발탁 추천제를 하는 추천을 하는 그 당사자가 도청에서는 실국장들이 하고 있거든요. 그럼 실국장들이 또 근무성적평정 권한도 갖고 있어요. 갖고 있죠. 예. 그렇기 때문에 실국장이 근무성적평정에서 뭐 A라는 사람을 1위 주고 또 B라는 사람은 발탁 추천제로 해서 또 추천하고 이런 모순이 생긴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. 안 그러면 공직 내부에서 근무성적평정의 무용론일 수도 있다. 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실세 실국장이 자기 부서 직원들만 승진을 시키는 사례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. 예.